할아버지 주무셔? 예, 주무셔요. 그 고모도 주무세요. 네. 아니, 저 근처한테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마웠습니다. 제가 이게 저 진작에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 건데 이게 떠날 때가 돼서 이제 인사를 드리네. 아, 저기. 저기요. 이거 넣어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 사랑. 뭐 이런 걸 주고 그래. 아, 아무튼 고마워. 에이, 아, 저기, 우리 딱 한 잔만 더 하자고. 어? 여보, 술에 술 있지? 술 가지고 술. 안주는 건 별로 없지만 제가 준비할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 마을 밖으로 떠난 적 없는 네가 그 복잡한 도시에서 잘 살 수 있겠니? 그럴 수 있겠어? 품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너를 이렇게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옆에서 항상 내 얘기 들어주고 내 마음 알아주던 네가 떠나면 난 누구한테 속 얘기를 하니? 남편한테 못할 얘기, 아들 며느리한테 못할 얘기, 우리 순자는 다 들어주고 그랬는데 난 누구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돼? 너 시집 보낼 때도 난 눈물 한번 안 흘렸나? 너 왜 그래? 어? 엄마, 엄마, 엄마 마음 아파하지 말고, 엄마 울지 마. 엄마, 나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까? 귀서만 보고 혼자 서울 올라가라 그러고 나 엄마랑 살까? 나 그냥 우리 애들 데리고 여기서 살까, 엄마? 아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괜히 그런 식으로 날 위로하려고 들지 마라, 이거사. 엄마는. 울지 마라, 이거사. 네가 울면 난 어쩌라고. 순자야, 잘 살아야 된다. 정말 잘 살아야 돼.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이 편해, 엄마. 우리는 어떻게든 살 테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너랑 길서방. 상미, 정미, 농민이만 잘 챙겨. 난 너희만 잘 살면, 너희만 행복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엄마 여기서 고생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나는 좋은 집, 좋은 차 굴리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미안해, 엄마. 우리 걱정하지 말고 엄마, 너만 잘 살아. 엄마, 내가 서울 가갖고 돈 열심히 벌어서 우리 식구들 전부 다 서울로 모실 테니까 그때까지만 힘들더라도 엄마 꼭 참고 사셔야 돼, 어? 알았어. 우리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 순자야, 한번 안아보자. 엄마. 울지 말고. 오늘은 이 술을 많이 먹어도 이게 취하지가 않네. 아이, 장이 잘 되시니까 앞으로 우리 집도 좋은 일 많을 것 같아요. 이봐, 작은 처남이 애부터 낳는 게 그게 급선무야, 그게. 노력해 볼게요. 아, 그리고 말이야, 저기 저 공장에 가서 이러다가 좋은 자리 생기면 말이야, 다들 좀 불러줘, 어? 아유, 이거. 그 사람, 그, 농사 짓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니, 이 사람, 아, 농사보다 좋은 일 있으면 나도 가서 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래. 아, 오늘은 자영 즐겁게 보내는 게 우선이잖아요. 아, 자영, 술 한잔 마세요. 아, 네. 술이 없네? 응? 네? 뭐야? 술이 없어. 아, 여보! 저 술 좀 갖고 와! 아, 형님. 예, 좀만 기다리세요. 자, 아, 이런 자. 아유, 동서, 들어가 있어. 내가 하면 돼. 어? 아니에요, 제가 할
할게요. 동서, 이거 받아. 10만 원이야. 아까 고모부님이 30만 원 주셨는데 우리가 나눠 써야지. 정확히 절반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주시면 받아야죠. 저기 형님 저요. 이번 일로 반성 또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작은 일까지도 부모님이랑 형님한테 상의 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알았으면 됐어. 빨리 준비하고 우리도 들어가자. 네. 이게 무슨 소리야, 밤중에? 아니, 아버지가 노래. 오늘 아버지 어디 가셨나? 길쌈을 메고 밤이면 사랑방에 새끼 꼬면서 새들이 우는 소름 알아보련다. 고기 차요. 들어가세요. 그래, 들어가서. 이상하시네요. 통 말씀도 없으시고. 저희 언니 나 좀 봐요. 엄마, 아 이걸 왜 지한테 주세요? 그 성랑천이라는 작자 돌팔이요. 김보석 씨 두문석을 줄 아냐? 사랑하는 야 이 새끼야. 나타나기만 하면 경찰서에 쳐놓을 거예요. 까지 거가 이거 뭘 고발까지 한다고 그러세요? 그까지 거? 아이고 저걸 그냥. 이거 참 방기령이며 유일하게 못 당해내실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아 이거 왜 이래요? 회장님도 소개비 받았잖아요. 아니, 이 사람은 왜 나까지 걸고 넘어지는겨? 어? 구판장에 경찰이 왔다고? 아이고, 그 불법 보철하신 거 아니세요? 아니, 아버지 치과 가셔서 오셨잖아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리 그냥 자수하자. 어?